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은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겠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첫 번째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났다,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육체로는 우리 부모의 배를 통해서 우리가 낳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내가 낳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낳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낳았다라는 의미는 나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육의 엄마 아버지에게서 났을 때 그 아버지의 씨가 김씨면 내가 김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라는 말은 육체의 김씨, 이씨, 박씨 그 씨를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육체로 갖고 있으나 그 육체는 다 누구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냐면 첫사람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얘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사망이다. 죄의 사람으로서 육체에 속하여서 살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시냐? 아담의 후손으로 온 내 아버지의 씨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씨로 살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난 자라라는 말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것은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물과 성령을 자꾸 물세례 성령세례 해가지고 그걸 따지고
그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졌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 김씨로 태어났으면 김씨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계속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씨라는 그 씨가 무엇을 주고 있어요? 생명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 아무리 작은 겨자씨일지라도 땅에 심으면 싹이 나오고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씨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것은 아버지의 그 씨의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육체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얘기를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거듭난 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계속 살아야 생명이 점점 자라나고 생명이 있는 것이 나타나지는 거죠. 생명이 있어서 자라나다가도 생명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싹이 올라오다가도 그냥 시들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지라도 내가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다가 죽으면 자녀가 돼요? 아니죠. 제 동생이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죽었어요. 걔는 그래서 호적에도 오르지 못했어요. 태어났지만 7개월 동안은 자라났지만 죽었기 때문에 호적에도 오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호적이 어디예요? 생명책. 그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지려면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 무엇으로 자라나요? 생명이 계속 있게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 생명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음바되어지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를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께 붙었으면 예수님의 진액을 계속 빨아먹어야 하지만 그 가지가 온전히 붙어있게 되고 그 가지로부터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생명을 계속 받아먹어야 되는데 이 생명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이 들어와요. 그 이유는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려면 내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장소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바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접붙임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접붙임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접붙임을 받고 십자가 안에 있는 무엇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심을 때 그 생명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은 자가 되어지면 뭐에 대해서?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면 내 육체의 아비의 그 생명에서부터 죽은 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바로 내가 접붙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생명으로 들려질 때 생명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생명으로 들려지는 것은 어떨 때 생명으로 들려져요? 그냥 귀로 듣는다고 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 없구나라는 깨닫고 내가 이제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여도 그 믿음으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되어지 뽕나무를 심기어려 할 때도 심겨질 수 있다는 거. 생명은 곧 뭐와 연관되어지는 거야? 믿음과 연관되어지는 거야. 내가 믿습니다. 나 믿음이 있습니다. 나 생명이 있습니다. 한다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사랑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거야.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려면 그 접붙임에 붙어있는 것처럼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그러한가 해서 받고 순종할 때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야고보 사도가 한 것처럼 죽은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래서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의심한다면 그건 믿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는 거듭났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려면 내게서부터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첫째,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믿는 자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게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말씀이 내게 진액으로 생명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받아 먹고 받아 마시고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도 소화를 못 시키면 새끼가 있어서 아프죠. 말씀은 반드시 소화가 돼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리고 그렇구나 해서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소화가 되어져야 그게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 말씀이 나한테 여기에 탁 걸려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체하는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말씀이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되면 체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힘들고 그게 나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게 만들어. 어떨 때? 잘못 먹었을 때. 에? 말씀을 잘못 먹었을 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내게 십자가를 치고 가라 그랬다. 이 말씀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느라고 애쓰고 힘쓰다가 지쳐서 넘어져요. 체한 거예요. 쓰러져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보다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었을 때 그것을 만약에 바로 먹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은혜로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그 권세를 누리는 자로서 나로 살게 하였구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리.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내가 누리는 자로 살고자 한다면 성령이 부음받아지고 생명이 내한테 부음받아지고 믿음이 자라나니까 세상 거 자연히 버릴 수 있고 예수님 따라 자연히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해주셔요. 이게 뭐예요? 자라나니까 아기가 이제 기는 아기가 갑자기 뛸 수 없거든요. 자라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주님은 그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먹게 하고 자라나게 하셔요. 갑자기 기든 애가 뛰려고 하는 거 그게 내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서부터 낫다고 믿으세요?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죠. 사랑한다고 말로 하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사랑하는 자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만 찾고 그분만 구하고 그분만 의지하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나의 구원이신 걸 안다면 모든 것에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않을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나 주님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의심한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염려 걱정 다 몸에 짊어지고서 끙끙거리고 괴로워한다면 그것도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거듭난 자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알게 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명으로 나를 자라나게 하시니까 자란 만큼 알아져요. 아이가 자란 만큼 부모를 알아요. 자란 만큼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나중에는 아이를 낳아보니까 아 엄마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땠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자녀를 낳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그를 돌보다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씩 더 알게 되어져요. 어릴 때는 나만 알아. 그래서 다고다고 나만 알아서 그냥 나에게 필요한 육적인 것만 구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정말 자녀를 낳아서 그들을 돌보다 보면 안타깝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안타까워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지만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사랑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체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서 죄인의 몸으로 보내서 당신이 지은 피조물의 몸으로 천지 창조를 하신 말씀이 오셔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얼마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십니까? 얼마만큼 십자가 여러분 죽으셨어요? 나 죽는 거는 너무 싫어해. 십자가에 죽는 거 싫어해요. 나를 버리는 거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벗어버리기 싫으니까 벗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면 아파하는 거예요. 벗어버리기 싫어서. 정말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아낌없이.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예 죽기로 작정하시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 때문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모든 물건이 피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리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죄인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죽기를 계획하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 환영하지 않았어요?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을 더 사랑하시는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시는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나?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나? 예수님 아시죠? 내가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세상 일에 바빠. 세상 일에 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는 등한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지를, 무엇이 진정한 나에게 복을 주는지를 아는 자가 되어지죠. 진정한 사랑과 복이 예수께서부터 오게 되어졌어요. 하늘로부터 오게 되어졌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예수로부터 와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에게 여호와 그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그는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는 안다고 말하시려면 여러분 마음부터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하려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봐야, 믿음으로 십자가 안에 거해봐야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죽어봐야 알 수 있는데 죽지를 않고 여전히 육의 사람, 죄의 사람으로 사니 그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는 거죠.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아는 것 같은 거하고 아는 거는 다릅니다. 음식을 눈으로 보고 아 이거 맛있을 것 같다라고 입으로 먹고 맛있다고는 달라요. 제가 옷을 사보면 옷을 볼 때 야 너무 이쁘다. 근데 제가 딱 입으면 이게 나한테 안 맞아. 나하고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혀주길 원하세요. 그 옷이 뭐예요? 십자가로 통해서 만 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이것은 의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을 알잖아요. 이미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다시 살아 생명을 맛봤으니까, 생명을 아는 자이니까, 그 사랑을 아는 자니까 머리로 믿고 관념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지 마세요.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예요. 진실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걸 안다면 그렇게 내 거에 인색하겠습니까? 헌금을 내는데 인색해요. 마치 내 돈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돈을 줬기 때문에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해야죠. 구원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을 주었기 때문에, 육체를 유익하도록 살 수 있는 돈도 주었기 때문에, 모든 걸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벌어서 걷어진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왜 주었는지, 왜 건강을 주었어요? 주님 영광 나타내라고. 왜 물질을 주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라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쫓아가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가다 보면 교회는 나가는데 생명에서부터는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가슴 떨리는 그 흥분됨과 감사와 그 은혜의 눈물과 감격은 점점 더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오래 믿다가 보면 옛날에는 나 그렇게 가슴 뜨겁게 사랑했어. 근데 그것도 옛날 일이야.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처음 거듭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으면 믿을수록, 자라면 자랄수록, 생명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 사랑을 더 알아가니까 더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 내 목숨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순교자는 다릅니다. 받는 상이 다르죠. 주 앞에 그 사랑을 아는 자가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의 내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나의 받은 바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한 것은 그가 바로 그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 가슴에서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은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이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율법의 마침.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서 율법이 끝났어야 돼요. 이걸 잘못 들으시면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거를 더 이상 이제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구원파 같이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는 내 안에 죄의식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첫째,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나아가면 살 길이 있다는 걸 아는 자이기 때문에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라고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나만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냐? 다른 형제에게도 율법의 마침은 똑같이 된 거예요. 그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내가 나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정죄를 받지 않냐고 회개를 한다면 다른 영혼의 허물과 잘못을 볼 때에도 내가 그를 정죄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마침이 되어졌어요? 사랑으로 마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인을 볼 때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볼 때 정죄하는 자가 되죠. 그런데 죄인을 볼 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한없이 회개할 때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계속 그 사랑을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내 앞에 죄를 짓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계속 무엇을 가르쳐줘요? 사랑을 가르쳐. 사랑을 가르쳐 줄래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누구를 사랑해요? 내 가족을 사랑해요. 내 이웃을 사랑해요. 내 형제를 사랑해요. 아멘. 입으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내 식구도 사랑하지 못하면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우리 함께 믿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율법의 마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더 그에게 나타내줄 때 내가 그 율법 안에서 자유하고 그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된 것처럼 그도 그 날이 올 것을 알아야죠. 믿으십니까? 너무나 죄인이고 도무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죄인일지라도 그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그보다 뭐가 의로워서 먼저 믿었을 뿐인 거예요. 먼저 믿었을 뿐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을 뿐이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안에서 훈련받을 때 주님이 내가 네 남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너를 훈련시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느껴진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내가 남편보다 훨씬 더 죄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훨씬 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나를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제 저 남편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셔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 남편을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내가 사랑을 아는 자라면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진실로 그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허물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했잖아요. 내 죄악이 너무 많은데 나를 무조건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셨어. 그런데 나한테 그냥 와라, 믿어라. 그 외에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어요. 거듭난 자가.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지면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것처럼 그 사람도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도 바로 그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그도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씨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김 씨의 이름을 가지면 김 씨의 피가 내 안에 있죠. 그리고 내가 욕을 먹이면 누가 욕을 먹어요? 그 김 씨가 욕을 먹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를 누가 욕하면 부르르 떨어요. 나 없는 데서 그 이름만 욕을 해도 똑같죠. 내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그 씨를 가졌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욕먹어도 전혀 나는 무관해.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과 한 식구이냐 다시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 내가 예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아버지가 욕을 먹는데 가만히 계실 사람 있어요? 내 자식이 욕 먹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그런데 내 아버지 예수님이 욕을 먹는데 또 내 형제가 잘못 가서 욕을 먹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의미,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의미는 사랑하려고 애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에 마침이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형제자를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아가고 그래서 그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같이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부모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후레자식이라고 그래. 후레자식. 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져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뜻이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는 온전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 되어지시고 각 건물마다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믿음으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접붙이고 또 다른 형제도 십자가에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또 접붙임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니 이 건물들끼리 서로 사랑하죠.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고 지체끼리 서로 돕고 지체끼리 서로 세우면서 지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세워지고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온전한 그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형제 자매가 잘못된 길을 갈 땐 기도해줘요. 그쵸? 사랑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고 기도해주면서 그 사람도 그 사랑을 알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더라도 아직 1개월, 2개월, 3개월 자라나야 되니까 먼저 자라난 사람은 기다려주면서 계속 사랑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사랑의 공급이 서로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 사람의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이 저 사람에게서부터 흘러나와 저런 게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돼야겠구나 하면서 내 마음이 도전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자 되지 말고 진실로 그 사랑을 아는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생명으로 사는 자, 의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이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내 형제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 있으니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아는 자는 사랑의 전달자예요.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서,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늘 그 사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그 아들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알았으니 아버지여, 이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주고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득히 채워서 또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감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서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을 나누는 전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